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계속 기도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가 목사님과 상담을 통하여 꼭 여쭤보면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원인을 이렇게 또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이 주님 안에서 또 형통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리브가의 상태는 그물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이삭은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육체 되셨던 곳으로 성령님을 보내세요. 그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그분의 배필로 삼으셔요. 그게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들에게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인데 거기에 있었던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그들이 곧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인데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맡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요. 그죠? 어디로 보내요? 우상이 가득한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그죠? 보내는데요. 이 우상이 가득한 바단 아람은 바단 아람을 번역해보면 아람의 평지인데, 아람을 또 번역해보면 높이다, 높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높은 곳에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근데 우상을 숭배했다, 그것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어둠의 쓴뿌리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의 상태인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그죠? 성전에 입성하셔서 그 강도의 구려의 상태를 또한 바담 아람의 상태다, 이렇게. 그래서 늙은 종을 바담 아람에 거하는 리브가에게로 이제 보내요.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무엇을 해요? 금고리를 코에다 걸고, 그죠? 금고리는 코에다 걸어. 그 코에다 거는 거는, 금고리를 코에다 거는 것은 코로 뭐예요? 호흡하다. 그죠? 네페시. 예수 생명을 말합니다. 그죠? 예수 생명을 가졌다, 그걸 말합니다. 코에다 걸고 금팔찌를 줘요. 금팔찌는 어디다 걸어요? 손에다 걸어요. 손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행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걸 거기다가 채워요. 금팔찌를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채운 것은 성령께서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 강도의 불혈인 내 안에 오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의 생활과 행동에 인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말씀이요. 그래서 늙은 종이 이삭에 대해 증언한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하신 것을 예표하고요. 또한 늙은 종이 보증으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성령의 보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요. 은은 찾고, 은은요, 금이 되기를 갈망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직 정금같이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은은 무엇을 소망하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나 아직 은의 상태야. 그러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상태예요. 갈망하는 상태. 근데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토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았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장롱면으로 있는 것이고, 연수를 해야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게 연수하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잘하기 위해서. 면허증 왜 땁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금, 은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갈망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래서 은의 상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의복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고 의롭다심을 입어서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부가는 약대를 타고 긴 노정을 거쳐 밤이 임할 때 이삭을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부정한 것을 통해 주님께 이끌리고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의 환경과 상황들을 예표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과정 안에서 주관적으로 인도하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밤이 임할 때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거처인 휘장 안에서 밭, 밭이 뭐죠? 우리 심령의 밭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 밭, 곧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교회와 교회인 우리들과 이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처럼 교회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시고 서로 만족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아스낫이 있어요. 아스낫 들어보셨죠? 아스낫의 남편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요. 그래서 아스낫은요. 아스낫은 번역을 해보면 네트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네트는 뭐를 얘기하냐면 태양신에게 속한다는 뜻이거든요. 네트는 태양신을 얘기해요. 태양은 뭐를 상징하냐면 해 아래에 수고하는 이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속해 있다는 상태를 지금 아스낫의 상태예요. 아스낫이 누구죠? 아스낫이 애굽의 그 예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래서 이 아스낫이 이제 요셉을 만나는데요. 이 요셉의 이름을 먼저 번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 그러니까 내가 아스낫에 애굽에 내가 있으면 그러면 애굽을 우리가 번역해 보면요. 검은 땅, 홍수의 나라, 두 개의 나라라는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나라, 그러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상태거든요. 예. 병원에서 이 예를 들으면 당신 오래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의 예를 선고해요. 그러면 그러나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붙드시래요? 둘 중에. 예.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대.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말씀을 붙든 자는요. 당신 죽을지도 몰라. 이거 안 붙을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말씀에 딱 선 자는요. 이제 끝났다! 이러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지도 말아라. 얻기를 구하지도 말으래요. 이게 애굽의 상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거절당하실 때에 세상에서 얻으신 거예요. 그죠? 네, 얻으신 건데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해요. 그죠? 거절을 당하고 고난받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에서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죠? 결혼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을 부모님들이 많이 지어주세요. 내 이름 함부로 지으시면 안 돼요. 요셉이면은요. 저는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그 아이가 형제들에게 구박받는 상태에 있는지
지금 현재. 아니면 그 모든 감옥에도 가야 되고 누명서가고요, 억울하게, 그죠? 또 노예로 팔려도 가야 되고 막 그런 모진 풍파를, 광야를 거치고 나서야 국무총리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밤이 먼저 와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세상 나라는 동쪽이 먼저인데요, 그죠? 동력에 했을 때 어머니 날라오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쪽이 먼저예요. 네. 항상, 그죠? 누구에게나, 그죠? 네. 내가 죽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역사가 예, 있습니다. 예,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아스납과 결혼했고요.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1장을 보면,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아예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 주님을 거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신 분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실 때 세상 사람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흉년 기간에 식량을 공급한 요셉처럼 주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때에 거기서 한 아내를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죠? 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예수 신랑의 우리는 신부된 아내들입니다. 왜요? 왜요? 또 하나의 생명을 바라,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요, 한 여자가 한 남자의 한 집안에 시집을 가면 옛날에 칠거주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라를 못 낳았을 때 내 얼라를 낳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애기를 낳아주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주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십보라가 있어요. 십보라가 있는데 십보라의 남편 누구예요? 모세죠. 십보라는요, 네, 십보라는 십보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새라는 거예요. 작은 새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저 제물로 올려지는데 정말 가난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저 비둘기나 그 정말 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작은 새의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낙고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십보라는 작은 새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모세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물에서 건졌다는 세상마다 물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십보라는 미디안의 사제인 이드로의 일곱 딸 가운데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십보라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은 피로 얻은 나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피로 얻은 나의 남편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네,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바꾸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귀한 우리들은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얻으신 것이다. 모세하면 떠오르는 게 광야죠. 광야끼리 행복하십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죠. 그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모세가 광야에서 십보라를 얻었듯이 주님도 광야에서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그분과 함께 광야를 표류해요. 함께 표류하세요. 내가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았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교회는 광야에서 함께 표류한 그분의 동반자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표류하는 나그네요. 지금 객인 것입니다. 예. 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있더라고요. 구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부르심의 단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이 보이는 육체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살다가 그냥 가요. 배만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섯 번째로 루시 등장이에요. 루피의 루시 등장합니다. 루세 남편은 너무 잘 아시죠? 보아스. 어떤 분이 보아스 같은 남편을 달라고 어떤 아가씨가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안 주시고 레아스 같은 남편을 줘요. 알고만 남편. 예. 자, 루스는요. 루스는 번역해보면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름을, 인명을 번역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쵸? 그 예수. 루스는 친구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져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아내의 능력이 있다, 힘이 있음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보아스는요. 그 아내의 능력이 있다, 그 아내의 힘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자 팔자, 디몬과 팔자라고 세상 말에도 있어요. 제가 왕을 만나면 저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요. 그죠? 우리요, 루시요. 보아스라는 신랑을 만나니까요, 싹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래서 자꾸 지금, 근데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루스의 첫 남편이 누굴까요? 말론이죠, 말론. 말론이요. 첫 남편은 죽어야 돼. 무조건 죽어야 돼. 두 번째 남편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으로요. 예, 영으로요. 첫 번째 남편인 말로는 죽었어요. 근데 이 말로는 번역해보면 무효의라는 뜻이에요. 무효가 돼버렸대요.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관계가 무효가 돼버렸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날 때에 타락한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까지.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네, 무효가 된 상태로 태어나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이 세상이, 이 땅이 소산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범사의 형통이 먼저 내 영혼이 잘될 같이 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남편인 말료는 죽고 예.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래 남편은 교회의 본래의 남편인 옛사람이 죽고, 그죠? 그리고 죽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정해진 축복을 이제 누리게 돼요. 누리게 되는 상태인데요. 룻은 저주받은 모압이라는 뜻은 아버지의 소생, 아시죠? 아시죠? 예. 소돔의 멸망 후, 롯의 맏딸이 아버지와 근친상간으로 낳은 자식이 모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모압의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저주받은. 그죠? 으로 과부였지요. 말론이 죽었으니까 보아스에게 구속되어 하나님의 유업의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요. 그죠? 네.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죠? 예,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타락하고 창조된 부분에서 벗어나 남편인 옛사람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언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몸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된 목
즉 장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 여인이고요. 여섯 번째 여인은 아비가일이 있어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의 남편은 다윗이죠. 다윗이죠. 그렇죠? 다윗이에요. 아비가일을 번역해 보면 기쁨의 근원. 예.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과 나의 아버지는 기쁘다라는 뜻으로 아비가일이 번역이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지금 아비가일의 상태야. 그죠? 다윗을 만났어. 내가 예, 우리 다윗을 만났어요. 다윗왕을 만났어. 그럼 난 누구야? 왕후야. 그죠? 왕후의 상태입니다. 왕은요, 찌질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고요. 그죠? 열어라! 그래요. 문 열어라! 예, 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의 뜻은요, 사랑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인명, 지명을 성경에서 막 찾는 연습을 해보면, 사랑받는 자도 있고요. 사랑받은 자도 있고요. 그냥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이래요. 근데 다윗은요, 사랑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역이 됩니다. 사랑받은 자. 그럼 과거에만 받고 지금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없는 나라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의 상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아버지를 기쁘게,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자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이 아닙니까? 나발이. 이름도 참 좋아요. 나발이. 예. 근데 이름값을 했어요. 이 나발이가. 그죠? 우리 이름 한번 안 져주죠? 자녀들에게. 그 이름대로 살라고 좋은 이름 져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발이라는 뜻은요. 딱 나발이답게 행했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나발이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살았지만은 나발이는 절대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 속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먹을까에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배만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아비가일은 예, 기쁨의 근원이 되는 아비가일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 아비가일의 이름은 그 이름은 예, 나발이를 만났을 때는 꽃을 피우지 못했다가 이제 다윗을 진짜 두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에 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잠깐 수많은 양떼와 가축을 가진 거부였대요. 이 나발이가 거부였는데 다윗이 식량 원조를 요구했는데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다윗을 모욕해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하여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비가일이 남편 몰래 많은 식량을 가지고 찾아가서 노여움을 풀어주고 목숨을 부지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죽었지. 근데 그 후로 그래도 알아보자고요. 충격과 두려움으로 10일 후에 사망해버려요. 죽어요. 아비가일은 그렇게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5장과 사무엘하 2장 2절과 3장 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 우리 교회인 우리의 상태는 본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그분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진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그죠? 옛사람에 속해 살 때 옛구수 이제 옛이 되었다는 건 은혜예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 속사람이 그죠? 그러나 어느 날 내 본성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으며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전쟁의 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쟁 그저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내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아비가일이 전쟁 중에 남편이 죽은 후 다윗을 돕는 아내가 되는 것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는 군대인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요. 자, 술람미 여인의 남편이 누구죠? 예,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죠? 예, 술람미를 번역해 보면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솔로몬은 평화. 오, 이름이 똑같아요. 한국말로 번역해 보니까 술람미도 평화, 솔로몬도 평화,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어예요. 안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번역해 보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야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대통령을 알듯이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죠. 그렇게 아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하나됨의 알매, 그 야다예요. 아셨죠? 예, 예, 그렇죠. 부부가 되었을 때에 진짜 예, 내 남편으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가 태어나요. 그게 우리가 낙해했고, 낙해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예요. 이렇게 인명, 지명으로 여러분 번역해보면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가 교회인 우리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다 펼쳐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만족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만족과 안식이 있는 생활이 되고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육신의 장막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곧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그 천국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천국 가이드였지 천국인은 아니었대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천국 가이드요. 천국으로 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로고스가 아니었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예, 세례 요한은 최고 직업 아니에요? 네? 최고의 그렇죠. 그것도요. 근데 저희는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천국인이죠. 지금 천국인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국인이 되었는데 우리는 천국 가이드의 역할도 감당하셔야 돼요. 천국 가이드의 역할도 함께 네, 예, 그죠.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예예. 예, 예. 근데 네, 완전한 만족과 안식에 있는 생활을 있으셨으니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 누리게 하셔요. 에덴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이신 주님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거하는 우리의 삶이 이에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솔로몬의 여성 명사인 술람미는 솔로몬과 술람미가 같은 어근이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과 본성에서 같음을 유표하고 있고요. 아가서의 달콤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성한 로맨스가 이제 로맨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들의 구원이 되는 삶,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 예. 그리고 그것이 곧 증거될 때 그것이 곧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는 찬송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일곱 명의 여인이 교회를 대표하는 순서는 매우 놀랍고요. 그리고 첫째는 교회의 산출과 본질이고요. 둘째는 교회가 세상에서 나온 것이고요. 셋째는 교회가 세상 안에서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